전문가의 시선은 어떨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격훈 대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좀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한 두 섹터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섹터 쪽입니다. 두 번째는 유캐 쪽인데 저의 관심은 이제 에너지 쪽, 그 도시가스, 액화스, 석유가스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이 좀 전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러시아가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폴란드, 불가리아로의 그 가스 공급을 모두 중단한다고 전해져 있는 내용이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유럽으로 이제 공급하는 3대 주요 가스관 중에 하나로 러시아는 폴란드, 불가리아 측에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는 지난 22일 러시아가 제시한 가스 대금 루브라 결제를 위한 준비 시한이 지난해에 따른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이후로서 유럽의 이제 가스 가격이 17% 이상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또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0% 2027년도까지 목표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 LNG 터미널 건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뭐 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인다 봐야 되겠죠. 뭐 대성 에너지라든가 GSE라든가 중앙에너비스, 경동도시가스, 대성산업 이와 같은 뭐 LNG 발전 유통주라든가 유류 도소매주, 윤활유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만은 더불어서 이제 가스주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유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업종이나 테마는 아무래도 LNG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LNG 테마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역시 LNG 선박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침 또 조선업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6년간 70조 LNG선 수주 기대감이라는 기사 플로우가 나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1승이라든가 STX 엔진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것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1승도 좋고요. STX 엔진도 좋은데 좀 더 대중적인 종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STX 엔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적인 측면에 이미 말씀드렸고 뭐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정 부분 좀 할인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림이 다소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또 달리 말씀드리면은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요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수급적인 요소는 대표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기관 수급은 X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한 5일간 기준을 봤을 때는 다소 약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TX 엔진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에 좋은 포인트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4,700원입니다. 700원, 75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손절가를 좀 짧게 제한하겠습니다. 14,000원 하단 제한하고요.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보시면은 그게 무리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TX 엔진에 대한 현재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일단 매수가와 뭐 손절가를 함께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좀 짧게 잡고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